안녕하세요. 한자 천재 윤쌤입니다. 49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49제를 한자로 보시겠습니다. 49제. 이 한자는 넉사자죠. 열, 십, 아홉, 구. 49까지는 쉽죠. 근데 맨 아래 나오는 이 제자는 제사 제자가 아닙니다. 제사 제자가 아니고, 재계할 제입니다. 재계제라고도 하고 재계할 제라고도 합니다. 제사 제자하고는 다릅니다. 그런데 이 재계는 뭘까요? 우리가 보통 무슨 일이 있을 때 목욕 재계해라 그런 말을 많이 하지요. 목욕 재계해라 그런 말을 할때그 제자입니다. 제사 같은 것을 지낼 때그전 며칠 동안 심신을 깨끗이 하고 부정한 일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49제는 대승불교의 장례의식으로 고인이 죽은 후 초제부터 일주일마다 7번 지내는 제를 말합니다. 초제는 첫 번째 제라는 뜻이죠. 고인의 기일을 제1일로 삼아서 계산합니다. 기일은 사람이 죽은 날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날을 하루로 친다 그런 뜻이죠. 기일의 날짜가 수요일이면 49제를 지내는 날짜는 수요일이 아닌 화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수요일부터 계산을 하게 되면 화요일이 7일째 되는 날이죠. 그때 초제를 지낸다 그런 뜻입니다. 유래는 49일이라는 숫자는 대승불교의 전승에서 나왔습니다. 죽은 사람의 영혼이 일반적으로 77일 동안, 77일은 49일입니다. 저승에 머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저승에는 또 명부시왕이 있다고 하네요. 명부시왕. 여기에서 이 명부는 저승이라는 뜻입니다. 시왕은 십왕인데, 그래서 명부시왕인데, 불교에서는 이렇게 십을 시로 발음을 해서 명부시왕이라고 하네요. 우리가 보통 죽으면 염라대왕한테 간다고 하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염라대왕은 명부시왕 중에서 다섯 번째 왕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책에는 명부시왕 중에서 우두머리라고 하는 책도 있어요. 그런데 이 명부시왕은 불교에서 죽은 자를 심판한다는 10명의 왕입니다. 일곱 대왕들에게 7일째 되는 날마다 심판을 받다가 49일에 최종 심판을 받고 환생한다고 해서 심판을 받는 날에 맞추어서 49일 동안 7번 제를 지냅니다. 대승불교의 이러한 전승은 한국의 전통적인 민간 무속, 저승 시황 신앙에 직접 영향을 주었습니다. 불교 사찰에도 명부전이나 지옥전과 같은 이쪽 전각들이 있습니다. 또 불교 이론의 육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육도는 여섯 가지 도인데 불교의 윤회 사상과 관계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체는 평소에 자기의 업에 따라서 육도의 세상에 생사를 거듭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육도는 지옥도, 아귀도, 축생도, 아수라도, 인도, 또 인도를 인간도라고도 합니다. 천도, 또 천도는 천상도라고도 하지요. 이렇게 여섯 가지의 세상에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은 이 육도 중에서 가장 힘든 곳이라고 합니다. 아귀도는 또 굶주린다고 하네요. 축생도는 짐승으로 태어난다 그런 뜻이고, 아수라도는 또 다른 사람과 따지고 다투고 그런 도에 태어난다고 합니다. 인도는 인간으로 태어난다는 것이고, 천도는 천상계에 태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있는 생명체가 환생해서 태어나는 여섯 세상 중 어디에도 태어나지 못하고 중간에 낀 것처럼 되는데, 이를
중음이라고 합니다. 중음. 중음은 이 육도 중에서 어디에도 끼지 못하고 헤맨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천을 떠도는 영혼이라는 표현이 바로 이 중음입니다. 중음. 그런데 이 현대 한국에서는 불교신자 집안들이 흔히 49제가 끝난 다음 탈상을 합니다. 49제가 끝난 다음 탈상을 합니다. 원래대로라면은 49일간 7일째 되는 날마다 한 번씩 제를 올려야 하지만 돈과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간단하게 마지막 49일에 하는 제만 지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불교 행사로 거행하는 49제는 승려들이 북과 악기를 연주하고 연부를 낭송하거나 불경을 입고 춤을 추는 절차가 있는 등 분위기나 구체적인 진행이 유교적인 제사와는 완전히 달라서 종교 의례를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보면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또 천도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천도제라는 것이 있는데 49제와는 별개로 죽은 사람의 영혼이 좋은 곳에 환생하기를 바라면서 제를 지내기도 하는데 이를 천도제라고 합니다. 영혼이 이 세상에서 좋은 세상으로 건너가기를 기원하면서 올리는 제라고 해서 천도제라고 부릅니다. 천도제는 의미가 가장 넓은 말이기 때문에 49제는 물론 수륙제 등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천도제 말씀드렸죠? 이 수륙제는 또 뭐냐면은 물과 육지에서 떠도는 온갖 귀신을 좋은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제사 지내는 제입니다. 사실 현대 한국에서는 시신을 매장한 후 이틀 뒤를 사무제를 지내는 날이라고 해서 상례를 마치는 때로 잡는 집안이 대다수입니다. 사무제를 보시겠습니다. 사무제 전에 우제라는 게 있습니다. 우제. 우제는 장례를 지내는 망자의 영혼을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 행하는 상례의식의 제사입니다. 그런데 사무제는 우제를 세 번 지낸다는 뜻이죠. 사무제는 우제를 세 번 지낸다는 뜻입니다. 이 49제의 근기사항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대표적인 것만 보면은 음주, 가무, 술 마시고 춤추지 말라는 뜻이죠. 경조사, 참여, 또 여행, 부부관계 등입니다. 고인의 죽음을 기억하는 상중에는 즐겁고 기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삼가고, 삼가는 기간인데 여행을 하거나 술 마시고 놀거나 화려한 옷을 입거나 기타 기쁘고 즐겁고 재미있는 일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선시대 유교예법에서는 3년 내내 이렇게 조심조심 했습니다. 그런데 현대에 와서는 3년상을 지내는 집은 사실상 거의 없는 실정이지요. 49제를 지내는 집안이라면 그때까지를 상중으로 보고 제를 지낸 뒤 상례를 마칩니다. 과거에는 3년상 지내는 동안에 유지하던 것을 49일까지만 하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